위기가 생길 때 어디로 가셔야 되죠? 퇴직 장소는 어디로 가야 될 것 같나요? 평화 김해피. 아, 제가 빗고기는 하면 평화다 한번 하겠습니다. 빗고기는 평화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고기를 먹으러 왔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부위가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이제 뒷고기라고 해가지고 진짜 맛있는 부위를 이렇게 뒤로 빼돌려서 먹었다 라고 해가지고 뒷고기라고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진짜 맛있는 부위거든요. 그럼 좀 엄청 핫한 뒷고기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초대받아서 왔는데 되게 설레요. SNS에서도 엄청 뜨더라고요. 저도 몇 번 봤었거든요. 여기 짠, 여기 평화 김해 뒷고기. 김해가 뒷고기가 유명한가? 근데 안에 분위기가 뭔가 되게 따뜻하다. 약간 할머니 집인 것 같아요. 벽지도 그렇고 뭔가 되게 약간 옛날 느낌? 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건 뭐야? 전 직원 일동 팬심으로. 와 진짜요? 와 감사합니다. 가져가도 되죠? 아 당연하죠. 근데 여기가 뭐 김해가 뒷고기가 유명해요? 김해에서 뒷고기가 유래가 됐습니다. 김해에 도축장이 많았어가지고 푸짐하게 그리고 맛있게 만족하면서 드실 수 있었으면 하는 그 의미를 평화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서. 아 근데 여기 진짜 뒷고기도 뒷고기인데 사이드가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된장찌개에다 막 고기 막 이렇게 푹 넣어가지고 말아먹고 비주얼이 막 진짜 대박이던데? 오늘 다 먹어보겠습니다. 뒷고기 20인분이랑요. 네? 20인분이요? 20인분이랑요. 네. 껍데기 일단 두 개랑 된장찌개, 김치찌개 둘 다 주세요. 네, 저는 사실 40인분 드실 거라.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여기는 이렇게 초벌이 돼서 나온다고 해가지고 4인분씩 이렇게 먹겠습니다. 와 배고프다. 나도 먹고 있어야지. 콩나물 양념이 완전 맛있다. 사장님 저희가 고기 구워드릴 때 같이 세팅해 드려서 아 너무 맛있어서 저희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아. 죄송한데 김치도 저희가 같이 아 김치도 같이 올리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더 맛있게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장아찌는 아니겠지? 장아찌는 제가 안 굽습니다. 아 그죠 네. 나왔다. 네, 저희 초벌돼서 나온 고기라서 네. 제가 직접 구워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게 생겼다 고기가. 고기가 왜 이렇게 통통해요? 돼지 한 마리당 한 200g 정도씩 소량 나오는 부위. 소량이에요? 네. 아, 진짜 맛있어 보인다. 구워 드시면 조금 더 단맛이 올라와서 질리지 않게 드실 수 있거든요. 파절이까지. 미쳤다 이거는. 간장 소스랑 매운 소스는 특제 네. 소스라서. 아 이거 소스요? 네. 아 근데 와 이것도 술이 빠질 수가 없는데. 저희 하이볼이 신메뉴로 출시돼서. 아 진짜요? 얼그레이 맛이랑 레몬 맛 이렇게 두 가지 있거든요. 그럼 레몬으로. 레몬으로 일단 먼저 드릴까요? 익은 것부터 드시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우와 너무 맛있겠다. 고기가 엄청 통통하고 이 비계 부분이 진짜 단단해요. 본연의 맛으로 먼저 한 입. 와 진짜 맛있다. 양념 자체도 너무 맛있는데 고기가 진짜 미쳤어요. 진짜 단단하면서 부드럽기까지 하면서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찌개가. 와 이거 찌개. 와 해물 된장찌개. 해물 된장찌개요? 공깃밥도 와, 드리겠습니다. 공깃밥을 네. 산처럼 더 담아드리고 싶었지만 원래 이렇게 또 나와요. 아 진짜요? 네. 와 근데 여기 진짜 고기를 좀만 더 먹을게요. 고기 설명을 못했어. 고기가 약간 진짜 미쳤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와 익은 부위는 흘러 너무 맛있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낸다는 큰 이제 업체들이랑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대한민국 원탑 프랜차이즈로 성장하려고 언제든지 저희가 지향이 오신다고 하면 항상 무제한 제공해드립니다. 아, 예. 전국 어디서든 전 세계에서. 아 정말요? 계약합니다. 네, 약속. 저도 갖고 찍었습니다. 와 김치찌개 나왔습니다. 와 한국의 맛
김치찌개. 예, 빠지면 안 되겠죠. 어, 이거 김치 투명한 것 봐. 와 진짜 미쳤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 맛이에요. 제일. 와 감사합니다. 와 이거지. 하이볼까지 최고다. 진짜 맛있다. 약간 말이 안 되는 수준. 아 근데 여기가 소스가 또 엄청 맛있대요. 소스가 또 맛있다니. 소스 한번. 매운 소스. 와 식감이 진짜 서걱서걱해서 너무 맛있다. 근데 매운 소스 맛있다. 맵다. 고기를 지금쯤 추가를 하시면 끊기지 않고 계속 드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타이밍 더 해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맛있다. 마늘, 파절이. 와. 불판 교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기는 소중하니까. 막 인터넷 보면은 막 이런 거 막 하던데. 고기를 얹어가지고 말아. 감사합니다. 축구국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찌개 한 입만 더 먹자.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얹어가지고 마늘. 진짜 맛있다. 와. 다음 고기 추가하실 때 껍데기 같이 추가해서 드시면 다 새롭게 드실 수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껍데기. 감사합니다. 예, 껍데기 소스 먼저. 와, 감사합니다. 네, 왼쪽은 꿀절미 시즌인 거예요. 가운데는 스리라차 맛. 세 번째는 이제 정통 레드 소스입니다. 예. 와 감사합니다. 와 껍데기. 저희가 어떻게든 손님들한테 좀 맛있는 맛을 많이 드리고 싶어서 그람수를 좀 넉넉하게 가격은 또 저렴하게 이렇게. 와 껍데기도 진짜 맛있겠다. 껍데기. 와. 와. 와 고소해. 콩가루 안 찍었는데 엄청 고소하다. 바삭바삭인 것 좀 보세요. 대박이죠. 네, 고기 4인분도 나왔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껍데기랑 고기를 같이 시키시면 고기가 조금 더 코팅된다고 해요. 껍데기도 사면 안 되니까. 저 가운데 소스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역시 세련되셔가지고. 기장님 올 연말 회식 장소는 어디로 가야 될 것 같나요? 아 회식 장소? 아 당연히 여기 김해 평화 뒷고기로 와야죠. 고마워. 와 비계도 너무 맛있는데 비계 없는 부분도 맛있어요. 아 이 장아찌 과자 맛있었어. 장아찌 맛있더라고요. 와. 콩가루 찍어 먹는 것도 너무 맛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기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국물 좀 더 해가지고. 와, 감사합니다. 아, 새 거가 됐어. 잘 계세요. 와. 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그럼 고무 잘 나요. 뒷고기가 땡길 땐 어디로 가셔야 돼요? 김해 평화 뒷고기. 네. 평화 김해 뒷고기. 아, 그죠. 평화 김해 뒷고기요. 이거 약간 세뇌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요. 와. 소리 들으세요? 와, 어, 벌써, 벌써. 네. 마지막 판입니다. 지금 보면 고기 20인분, 껍데기 2인분, 찌개가 1.5인분씩 됐거든요. 밥 한 공기 했으니까 26인분 하셨네요. 와. 그냥 이거 반쯤 드시다가 치즈김치 볶음밥 주문해 주시면 어? 곁들여 드시면서 네? 엄청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와. 와우. 이거지. 와. 선생님 볶음밥 드세요. 하나 드릴까요? 아, 근데 네. 비주얼 진짜 너무 궁금하다. 엄청 예뻐요. 되게 특이한 비주얼이에요. 볶음밥은 세팅을 좀 해야 돼서 네. 잘라드릴게요. 아, 밥이랑 같이. 볶음밥 나왔습니다. 네. 이거 뭐야? 대박. 와. 이게 뭐야? 우와. 대박. 제가 오므라이스 같은 비주얼로 레드 소스, 간장 소스 휘쳐 드시면 더 맛있게 아. 드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노른자. 우와, 노른자 터져 있는 것 봐. 우와. 대박인데? 치즈 무엇? 치즈 무엇? 치즈 무엇? 우와. 와, 이게 하나 2, 3인분량이래, 2, 3인분. 와, 아저씨, 여기 김치가 다, 김치찌개가 예사롭지 않다더니 김치볶음밥도 너무 맛있다. 고소해. 와, 이게 진짜 볶음밥이 진짜 고소해요. 치즈 고소한 거랑 계란 고소한 거랑 장난 아니거든요. 뜨거우니까 여기 담아가지고 식혔다 먹을게요. 엄청 뜨거워요. 이만큼만 남겨놓으시면 누룽지가 되거든요. 아~ 그럼 소스에 찍어 드시면 좀 더 아, 바삭하게. 소스예요? 네. 시작 넣고 맛있으면. 맛있어. 어, 사장님. 네. 냉면도 하나만 주세요. 와, 이거 대박. 밑에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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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가 들어서 엄청 고소하고 진짜 바삭해요. 냉면
냉면 그릇이에요? 네. 대박이다. 육수는 원래 부어드린 거 아니에요? 아, 정말요? 부어드리면 될까요? 네. 네. 이제 조금씩 비벼드시면 되거든요.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냉면. 와, 역시 고기의 마지막은 냉면이죠. 진짜 맛있다. 고깃집은 또 냉면이 맛있어야 합격이거든요. 대합격. 사이드가 다 맛있어. 와. 면만 다 먹었어요. 고기랑 같이 안 먹었네? 맛있어가지고 그냥 다 먹어버렸어. 아, 시원하다. 오, 이거 맛있겠다. 30인분 조금 더 넘게 드셨어요. 네. 40인분 제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네. 또 초대를 한번 더 해가지고 40인분 배틀 하는 걸로 이제 굶는 자 대 먹는 자 한번 하시죠, 다음에. 네. 저희를 위해서 같이 먹으신 찌양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 자, 제가 빗고기는 하면 평화다 한번 하겠습니다. 빗고기는! 평화다! 찌양님, 빗고기는! 평화다! 종교활동 같아. 아, 여기 저 세뇌 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뜨거울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와, 잘 먹었다. 아, 이게 진짜 고기도 진짜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맛있었고, 진짜 소스도 맛있는데, 진짜 사이드까지 그 전부 다 맛있었던 거는 진짜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진짜 다음에 뭐 친구들이나 아니 막 회식하러 정말 자주 올 것 같습니다. 뒷고기는 평화. 전도당했어.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